네, 안녕하세요. 스카이베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기타를 치기 위한 준비 운동과 같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짧은 시간이더라도 꾸준하게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천천히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네, 메트로놈 준비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함께 연습 7번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러실 일 없겠지만 이 영상부터 보시는 분들께서는 피크 잡는 법 그리고 타브악보 보는 법과 손가락 번호와 기호에 대한 영상들을 먼저 봐주시기를 추천합니다. 연습 7번은 앞서 했던 연습 6번의 순서를 바꾼 그런 진행 패턴입니다. 연습 6번이 1, 3, 2, 4의 진행 패턴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연습 7번은 2, 4, 1, 3의 진행 패턴이 되겠습니다. 일정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연습이니만큼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익숙해지시면 이번 연습 역시 참 쉬운 연습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처럼 템포 60에 놓고 8분음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세, 엔, 네, 엣. 네, 이렇게 한 프렛씩 이동하면서 연습해 주시다가요. 또, 이렇게 한 10번 프렛 정도 왔을 때에는 또 내려가는 연습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해 보겠습니다. 두, 울, 세, 엔, 네, 엣. 네, 이렇게 가끔씩 연습하다 보면은 다른 줄을 건드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네, 그렇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 프렛씩 또 내려가면서 연습을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7번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본 모두가 기타를 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악을 연주하는 것에 설레는 마음 갖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